성경도 이성으로, 이성적인 글로만은 성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 감성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감성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감성적으로, 그래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 감성적으로 보면 그것은 뭐예요? 약속이죠. 사랑으로 보면 약속이죠. 이성적으로만 보면 어디까지나 명령은 명령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려면 이성적으로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고 감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제대로 100% 이게 번역이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감성적인 표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자, 우리가 글을 쓸때 이성적인 얘기는 논문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어떤 것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려면 이성적인 논문 형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시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시적으로. 그래서 본래 이 구약 성경은 그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꽉차 있는 구약 성경은 다 무선적 그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시적인 형태입니다. 씁니다. 성경에 우리가 시편이라고 했지만 그 시편만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른 선지자의 글다 시적인 그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사랑을 표현하는 책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하여 감성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너무나 감성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이성적으로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 역시 있는 그대로 감성적인 표현 그대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잘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감성이 너무나 조건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메말라가지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도 이성적으로 하는 설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사실상 그 약속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 보고 아기야 젖 먹어라 하는 것도 감성적으로 하는 말이지 이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젖 먹여 줄 거야. 엄마는 약속한단다.
는 말을 그냥 해요. 애기야, 우리 애기 이쁘지? 젖 먹어. 라고 명령을 해요. 그것이 약속의 감성적인 표현입니다. 자, 됐어요. 정리가 좀잘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온 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한다는 표현도, 그것도 이성적인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바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했을까요? 바로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가 좀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말잘 듣는 사람들보다 말안 듣는 바로를 더 뭐예요? 더 걱정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바로 이 때문에 곧내 능력을 내 안에서 보여서 내 이름이 온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이집트 백성들도 구원하고 싶었어. 아시겠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더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듣도록 하실 리는 없죠. 그렇죠.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자,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는 뭐예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내어 보내기를 원하셨으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참 그렇게 강하신 분이 아니라 미약한 분으로 오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 마음 하나도 조정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 인간의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이 이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누가 넣어주는 의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악령이 넣어주는, 악령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는 그 악령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상구 박사 말대로 바로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악령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악령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바로가 듣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가 성경에 있느냐. 그렇죠. 이 증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성경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어느 구석에는 반드시 써놨습니다. 네. 왜? 그게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상구 박사의 설명은 이상구 박사의 개인적인 뭐예요? 추측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박사님 추측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박사님의 그 추측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보시면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였어.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맨날 핏대내다가 벌린다. 하나님 가만히 있다. 이스라엘에게 또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괜히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요. 여기 하나님 열받았대 하여튼.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계수하다라는 말은 숫자를 세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숫자? 인구 숫자. 뭐하게? 네. 군대에 나가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라는 것이 이게 계수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네, 다윗에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번역을 보시면 좀 더 확실. 자, 인구조사.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또 뭐요? 백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조사해. 하하.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출애굽기하고 정반대 상황입니다. 여기는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기, 혼내기 위해서 인구 수를 뭐요? 한번 계수할 거라. 그래가지고 계수합니다. 다윗. 해가지고 다윗이 뭐요? 그 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나, 그래서 다윗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자, 그래서 모든 지파를 둘다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에게 말한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보다,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은 뭐냐고. 아니, 뭘 다윗 왕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를 계수해가지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을 뭐요? 인구를 늘켜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이 군대 수를 의지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죄였습니다. 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적국과 전쟁을 할 때 자기 나라의 자기 군대의 힘을 믿어서는 항상 전쟁할 때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승패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군대 수가 저쪽 바다 더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요압 왕이 왕을 임금님, 지금 왕이 지금 죄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뭐예요? 죄 짓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웃기는 말입니다, 이거. 이거는. 자, 그래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 떠나갔더라. 그래서 이제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어.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이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잖아요. 말 돼, 안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 뭐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이 인구수를 세보라고 그래놓고서는 인구수를 세고 나서 다윗이 뭐요? 하나님 보고 가서 아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성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다윗이 죄를 지었다면 그 인구수를 세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자기들의 인구수를 계수하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짓게 한 것은 사실은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존하도록 꼬셔서 인구수를 세게 한 것은 누군데? 네? 사실은 사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누가 그랬다고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교회 댕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써놨으면 그렇게 믿으라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저는 못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저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은 감성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상구 박사 생각이다. 그럼 감성적인 표현이라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다윗 왕에게 군대 수를 세어보라고 유혹을 한 존재는 누구다? 사단이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과연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군대 수를 세어보라는 그런 문장이 나올까?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거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 99%입니다. 네. 저는 분명히 사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유혹을 한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뭐예요? 어느 곳인가 기록되어 뭐예요? 있다. 이게 사실일 수는 뭐예요? 이거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그 다윗의 죄를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 대신에 뭐예요? 책임져 주기 위하여 감성적으로 한 말이지. 이것이 사실일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같은 얘기가 또 다른 성경의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아보고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역대상 22장 이 역대상 역대하라는 책은 이것은 감성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니까 너무 감성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뭐대로 기록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대로, 이성적으로 사실대로 기록. 자, 다윗의 인구조사. 누가?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박수. 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상구 박사가 추측으로 뻥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건요.
여기에 성경에 뭐예요? 이 얘기는 방금 우리가 본 뭐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얘기하고 뭐예요? 같은 얘기라고 써놨습니다. 아직 방금 우리가 사무엘하 봤잖아. 그런데 이게 대조되는 것을 보고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참 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성경을 너무나 무선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권위적으로, 권위적이고 주술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봐라.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거고 뭐예요? 사단이 그랬다면 그것도 맞는 건 이렇게 보면 아이 그건 저 예를 못해. 자 이렇게 돼. 그렇다면 성경 어느 곳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증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럴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강박하게 해놓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뭐요? 재앙을 내려서 벌죠. 이거는 장난도 유치하기 짝이 없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서 그 증거가 있는가 봅시다. 8장. 자. 자, 바로가 지금 여러분 바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내 보낸다 그랬다가 또 뭐예요? 아, 안 된다고 또 내 보낸다 그러고 또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러니까 지금 한 여섯 번 정도 그랬다. 그럼 이번에 일곱 번째도 바로가 누가? 바로가 일곱 번째도 바로가 누구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 있어 없어? 자, 이 글에 의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바로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누구요? 바로가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이 했다면 여기 바로가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이건 뭐예요? 바로가 이해합니까? 네? 이건 분명하죠. 그러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여기에 써놨지만 사실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듣도록 한 영은 어느 영이요? 그게 사단의 영, 악령. 그러니까 결국은 악령이 바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뭐요? 않도록 하는
마음을 넣어줬는데 바로는 그것을 뭐요?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박사님, 참, 이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게 참 힘듭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로가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바로만 강박하게 했다 그러는데 왜 그랬었습니까? 자꾸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사단이 바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죠 강박한 마음을 넣어줬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단이 넣어줬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와. 끝까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 이 그 질문을 또 뭐예요? 그 질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빼딱한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은 왜 여러분들 입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뭐예요? 예, 그렇게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그랬다고 가르쳐 왔던 성경 선생들은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구 박사 말대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것이 뭐예요? 라고 써놨지를 뭐예요? 않지 않느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구나,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또 이제 이상구 박사의 추측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을 넣어준 것도 그것도 뭐예요? 사단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말씀을 찾아 뭐예요? 그래서 참 성경을 정말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려면 정말 성경을 깊이 깊이 공부해.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죠.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댕겨놓고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냐?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얘기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궁금증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런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뭐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거를 보여주면 이제는 더 이상 반박하면 안 되겠죠. 제가 찾아봤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누가?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뭐예요? 넣었지. 박수! 네. 네. 이래서 성경은 허술한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성경은 다 이렇게 답을 주고 솔직히 아 저는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 왜?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확실해야 되는 사람. 진짜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병이 나을 수 뭐요 있는가 확실해야 돼요 안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해야 되니까 유전자 공부지 악착같이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 스타트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뭐예요?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피곤해. 그래서 확실한 것을 화끈하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나면요.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나도 확실하지 않는데 뭐예요? 그거를 확실한 것처럼 가르치려면 이 속이 얼마나 불편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강박하게 하기도 하나님이 다윗 왕 마음 속에 그 인구수를 세우라고 했을 리도 뭐예요? 없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 하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이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신학자, 목사님들 만나서 이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왜? 성경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이상한 게 풀리지가 않아. 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 성미에 이 받아들일 수 뭐요? 없는 답변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야, 성경책 정말 멋있다. 이렇게 되질 않고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자기 설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뉴스타트를
내 일생 동안 하기로 선택을 한 사람 때문에 이 뉴스타트를 알려면 이 생명을 알아야 돼. 그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뉴스타트를 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뉴스타트 하는데 많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세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곳에 가면 뭘 배우다가 끝나요? 뭐 먹으면 좋다. 그거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생명에 대한 나의 신뢰심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사람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 그거 진짜 좋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르치는 뉴스타트,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뉴스타트.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뉴스타트를 찾을 수가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책을 내놓고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띄어도 다 자기 자신인 내 뉴스타트가 뭐예요?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거를 다 이런 얘기들을 이래 성경을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은 제가 나 뭐예요? 이거는 독학이에요. 네. 독학. 그래서 여러분 제 독학을 하다가 발견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끝.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혼자서는 자기는 하나님 참 사랑하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골치 아픈 왕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팔레스타인과 여기는 필리스타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격렬해져서 결국은 전쟁이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이제 왕도 전쟁에 나갔던 왕 사울 왕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군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뒤에서 활을 쏜 궁수가 추격하고 그때 왕이 쫓기면서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이거는 곧 뭐예요? 죽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호위병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칼을 들고 나를 찔러 죽이라고. 내가 저 팔레스타인 놈의 그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찔러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이병이 뭐라고 저는 클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
그래서 오이병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같이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지 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병기던 자 호위병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을 엎드려져 죽었다. 성경 이렇게 누가 누구를 죽였어? 사울이 사울을 죽였다. 여보세요. 자, 사울이 죽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요? 성경이라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바로 같은 페이지야.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 사울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스스로 사울이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결국 누가 사울이 죽은 사울을 죽인 거요? 사단.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아시겠죠? 이제 성경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사울은 그 자식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누구 손아귀에 빠졌다? 사단의 손아귀에 빠져서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지가 자기를 죽였다고 하나님은 말하기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죽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봐요. 어디서 책임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마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자식 내말안 듣더니 사단이 뭐요? 죽였잖아. 그렇게 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고였겠어요? 그래서 그 눈물이 고이면서 하시는 말은 그것은 감성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박사님은 그 눈물 고였다는 얘기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이상 대화가 되지? 정말 성경의 표현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얘기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하신 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를 역설적으로 돌려서 자기가 했다라고 해서 역설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성경에 그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다고 자신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